제가 LA에 왔습니다. 정말 산디에고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제가 LA에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요, 이 할리우드의 글자가 가장 잘 보인다는 레이크 할리우드 파크로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레이크 할리우드 파크입니다. 레이크 할리우드 파크. 쉬는 날이 아닌데도 이렇게 저 할리우드라는 글자 하나만을 보기 위해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 멀리 산 위에 할리우드라는 글자가 보이죠. 아, 저 글자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니 참 대단합니다. 여기가 스팟은 스팟인가 봅니다. 자, 이제 돌아갑니다. 자, 오늘은 LA 근교에 위치한 게티센터로 가는 트램을 탔습니다. 게티 미술관 안에 들어서면 이렇게 처음에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문을 나가면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미술품 전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나가서 첫 번째 전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빛의 화가라고 하는 렘브란트. 마네의 그림이네요. 밀레의 그림입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들 여기 다 모여있네요. 아, 드거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After the Bath. 고의 아이리스가 여기 있네요. 아이리스에 사람들이 다 몰려있네요. 아, 모네의 유명한 Sunrise. 파빌리온 앞에서 보는 전경입니다. 저기 멀리 롱비치가 있고, 아, 정말 뷰가 엄청나게 좋네요. 엄청난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네요. 게티 미술관. 마지막으로 가든 한번 구경해 봅니다. 그냥 누구나 잔디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놨네요. 여기는 말리부 피어라는 곳입니다. 말리부에 가면 꼭 가봐야 될 곳 중에 하나죠. 아, 정말 바다와 그 주변이 이루고 있는 경관들이 아름답습니다. 저쪽에 있는 대저택들이 부자들이 산다는 곳이고, 저는 지금 피어의 끝에 말리부 팜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말리부 팜은 음식점이자 카페죠. 여기가 바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토립 파인 리저브입니다. 정말 바닷소리가 엄청나죠. 대자연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토리파인 비지트 센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곳이 있네요. 여기다 또 골프장까지 만들었다고 하니 정말 산디에고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물개가 떼로 사는 여기가 라호야 코브입니다. 여기도 산디에고에서 사람들이 아주 자주 찾는 곳이죠.
참 산디에고는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절경도 많고. 역시 라오야코브는 저 물개가 여기의 명물이죠.